자, 그래서 그 수수의 많은 남자아이는 안 만기로 봤죠? 아까도 봤듯이 he였고, he는 am, is, are 중에 is랑 쓴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 he는 보이지 않지만, he 대신에 이걸 보이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죠? 그 수수의 많은 남자아이를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더 샤이 보이죠 뭐더 샤이 보이 그렇죠 더 샤이 보이 안마기면서 히죠 뭐. 그래서 히이이말 속에 그는 누구니라고 했진 않기 때문에 히는 없지만 히 자리에 대신에 더 샤이 보이도 있을 거고 이즈도 있을 건데 묻는 말이니까 순서가 어떻게 될 거고 누군지 물었어요. 자 그래서 문장 완성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Who 그렇죠. Who is he? 한 거하고 똑같이 똑같은 순서대로 he 빼버리고 the shy boy 넣으니까 뭐가 된다? is the shy boy? 그렇죠. Who is he? Who is the shy boy? Who is the shy boy?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안만 길어봤다 했듯이 대답하는 사람이 원래 원칙대로 하면 the shy boy 해야 되지만 써야 되지만 너무 귀찮으니까 the shy boy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뭐가 있어요? 남자 한 명인데 이시겠니? 희가 들어있는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He is my cousin Jack 이렇게 된 거죠. He is my cousin Jack. 오케이. 그래서 희는 뭐 대신 왔고 그렇지, the shy boy 대신 왔고, my cousin Jack이 내 사촌 잭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my cousin Jack이라는 대답이 듣고 싶어서 앞에서 다른 사람 이 질문을 한 사람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사람이 뭐라고 물었어? Who 그렇죠. Is가 he 앞으로 가서 is he 하듯이 Who is the shy boy?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cousin Jack 했네요. 오케이 다음 그 수박은 단위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 수박은 달다. 다다라고 하진 않죠. 달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내니까 그 수박은 달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 수박은 달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문장의 종류 두 가지 중에서. 그 수박은 달다라는 표현은? 음식 am, is, are. 다른 말로 비동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do, does. 하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그렇죠. 비그 동사가 들어가는 표현이죠. 달다라는 하다시는 없어요. 그렇죠? 그 수박이 달다. 그러면 준비된 것 같아요. 그 수박이 달다는 뭐다? 더 무지 않는 더 마로멜론. 더 워터멜론 이즈 스윗. 이렇게 하면 누가 더 워터멜론이 어떻다 이즈 스윗 묻지 않는 말 됐죠 누가 다 만들었네요 그 수박은 달다 그렇죠 그럼 얘를 묻는 말 바꿔보겠습니다 그 수박은 단이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the watermelon sweet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Is the watermelon sweet? 그러면 더 워터멜론 아우 너무 길다 대답하는 사람은 그 수박이란 말을 어차피 질문하는 사람이 했으니까 이말 대신에 그것이 어떻다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더 워터멜론 있을 자리에 더 워터멜론 대신에 it이 들어있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yes the watermelon is sweet 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그 국은 어떤 니?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 국이란 말은 영어로 뭐고? 더? 습이죠, 그죠? 더 습. 더 습은 안만 길어봤죠? 그렇죠. 그 국은 그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 문장은 그것은 어떤 니? 라고 묻는 거네요. 그러면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고? is, go. 그래서 so, it은 없이, it 없이 더 습이란 말이 대신 들어가 있겠지만, is는 있을 거고, 묻는 말의 순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지 물어보는 거네요. 예. 오케이. 세리야, 잠깐만. 그러면 책 선생님한테 주고, 숙제 챙겨가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오늘 배웠던 거 그것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몰랐는데 재우가 새롭게 알게 된게 뭔지 선생님한테 알려줘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말할 준비됐죠, 해리? 그 국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How is the soup? 그렇죠. How is the soup? 됐습니까? 오케이, how is it? 한 거네요. 왜? 재우, 이제 끝났으니까 잘 가라고, 재우한테 깔깔한 거. 오케이, 그래서 그 국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is the soup? 그렇죠. 그러면 the soup 대신에 it이 들어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It is too salty. 너무 짜. It is too salty. 그러네요. It is too salty.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soup 대신 왔고. 다음과 too salty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가면 돼. 월요일날 봐요. 안녕. Too salty가 해리야 무슨 뜻일 것 같아? 오케이. 너무 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빼놨는데 이제 안 빼놨는데 그렇죠? 너무 짠이죠. 너무 짠. 그렇죠? 오케이. salty의 뜻은 짠이란 뜻의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떤 시고? 그러면 to는 너무란 뜻인 것 같아. 그러면 to의 뜻이 너무란 뜻일 때는 무슨 쓸까? 이때 뭐라고 하냐? 바로 여태까지 잘안 나왔던 어찌씨야. 이게 바로 어찌. 어찌짠. 어찌짠국. 너무 짠국. 오케이. 어찌 어떤 국이라고? 어찌 어떤 국? 어찌 어떤? 너무 짠. 됐습니까? 이런 녀석들을 보고, 아, 저, 여태까지 해리가 어찌씨를 많이 못 만나봤잖아, 그치? 그렇죠. 이런 게 바로 어찌씨야. 어찌 어떤을 만들 수 있어. 어찌 어떤 너무 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쨌든, 너무 짠도 결국은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떤 시고요? 어떤 시 앞에 이렇게 비동사 있으니까 누가 다를 만들고 있어. 그것이 너무 짜다. 자, 그래서 too sal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it은 the soup 대신 왔고 too sal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How 그렇죠. 이게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그랬더니 너무 짠. How가 어떤? 이란 질문입니까? How is the soup? It is too salt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그 레몬들은 어떻니? 그 레몬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이죠. 그거 그 레몬들. 대답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어떻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데이죠.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건 am, is, are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는 안 보일 거야. 데이 대신에 더 레몬스가 있어야 되지만 되기 때문에 데이는 안 보이고 그 대신에 더 레몬스가 있고 대답하는 사람은 더 레몬스 없애고 대신 데이를 넣을 거고요. 어쨌든 데이는 없지만 더 레몬스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re도 있고 어떤지 묻는 거야. 준비 다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레몬들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다면 그렇죠. How are the lemons? 하면 되겠죠. How are the lemons? 오케이. The lemons가 안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이거 결국은 How are they? 그것들 어때? 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규칙입니다. How are the lemons? 레몬들 어때?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the lemons 대신에 they를 쓰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They are too sour. 오케이. 그것들이 너무 싸운다는 말이겠죠. 그냥 재미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lemon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oo sour 뜻이 뭐니까? 너무. 자, 선생님 이거 빼놨어. 그러니까 too sour 뜻이 뭐니까? 너무 신. 어찌 어떤 레몬? 너무 신 레몬. 그렇죠. 너무는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어찌시, 신이란 말은 무슨 시? 어떤 레몬? 신레몬. 그렇죠. 어떤 시. 그래서 어찌 어떤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찌 어떻다가 됐어요. 그것들이 너무 시다. 어찌 어떻다고? 너무 시다고. 그래서 too sour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렇죠. How are they의 자리로 바뀌죠. How are the lemons? They are too sour. 오케이. 그래서 오늘 훌륭하게 잘한 것 같은데. 지금 몇 번째 문장이에요. 점점 하는 문장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해리가. 오. 그래서 해리가 오늘은 드디어 여덟 문장을 했네요. 지난 시간에 여섯 문장인데 여덟 문장. 이제 다음번에 열 문장, 열두 문장 쭉쭉 가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열 문장을 계속 되도록이면 여덟 문장을 계속 유지하다가 한번 두 번, 세번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또열 문장 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에 봐요. 금요일 날 안녕. 준비된 손님은 오시고요. 준비 안 됐으면 선생님은 자네 어떤 시두 번째 8번. 안녕하세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오케이,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그 달리기 선수들은 영어로 뭐예요? 오케이, 요것도 넣어야지. 더죠, 더. 딴 사람 말고 그. 더. 그렇지, 더. 러너예요, 더 러너즈예요. 그렇죠. 그러면 더 러너즈란 말은 대답할 사람이 대답하는 거 먼저 살짝 생각해 볼 건데, 더 러너즈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데이죠. 오케이,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니?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M, 그렇죠, R죠. 그래서 여기에는 R가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이겠네요. 그럼 준비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okay, 자, who는 누군지 묻는 건데요. 어떤지 묻고 있는데, 누군지 묻는 게 아니고 어떤지 묻고 있는데. 어떤. 그렇지. How are the, 뭐라고요? Runners. Raw. 그 다음에 얘가 Noers. 오케이.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떤 리가 뭐라고요? Runners, runs가 아니고 runs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run하고 do.
이게 런즈고요. 얘는 러너즈. How are the runners? How are the runners?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벌써요? 더 런, 너. 얘왜 자꾸 소리를 안 내? 더 러. 얘가 러잖아, 러. 얘가 너고, 얘가 얼하고, 얘가 즈. 러, 너, 얼, 즈. 오케이, 그래서 데이를 쓰죠.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thirsty. 자, thirsty 할때 여기까지 무슨 소리네? the are 여기다가 하고 그 다음에 ty가 무슨 소리네? t가 된 거지. 그래서 thirsty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목마르다가 뭐라고요? They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고, They는 그렇지. 오호호. 그렇지. 언제 맞췄어? 러너즈. thirsty의 뜻이 뭐니까? 네? The runners가 그 thirsty의 뜻을 물었는데요. thirsty의 뜻이 뭐니까? 목마르다. 오케이, 목마르다라는 하다십니까? 하다십니 얘는 왜 있지? 그렇죠. 목마르다가 아니고 목마른 어떤 시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thirsty가 목마른 어떤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당연히 어떤 시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그래서 thirst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었던 거예요? How 그렇죠. They are, they the were, are they 만들어 온 거고요. They는 the runners 대신 할까? How are they 또는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너는 언제 졸리니 표현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 다부터 만들죠. 너는 졸린다. 그럼 너는 졸린다라는 표현은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어느 쪽이에요? 그렇죠. 그럼 준비 다된것 같네요. 자, 그래서 너는 졸린다 표현할 건데요. 너는 졸린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You 그렇죠. You are sleepy. 이렇게 표현하죠. You are sleepy. 누가 다. 그러면 준비 다된것 같아. 첫 단계 가보자. 너 졸리니? Are you sleepy? 문장 완성? are you sleepy?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래서 언제 졸린지 물어봤으니까 언제 졸린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어서 대답할 때 쓰면 되겠네요. 나는 한 10, 밤 10시쯤 되면 졸려. I'm sleepy. 그렇지. I'm sleepy. Around. 그렇지. I am sleepy around 10 p.m. 뭐라고요? I am sleepy around 10 p.m. 그렇지. I am sleepy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그럼 around 10 p.m.은 대략 오후란 말은 안 쓸게.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대략 10시쯤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around 10 p.m.은 대략 10시쯤이란 말은 어떤 질문과 짝이 잘 맞나요? 언제? 언제 10시쯤? 둘이 짝이 잘 맞는 질문과 대답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around 10 p.m.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야? 앞에서 when are you sleeping? 그렇죠. I가 U로 바뀌어야 되니까 M도 R가 됐고 U, R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Are you 한 거죠. When are you sleepy? I am sleepy around 10 p.m.
오케이. 영어는 보니까 뭐 물어보는 말이나 물어보지 않는 말 만들 때 뭐가 자꾸 순서가 바뀌는 것 같아. 그치? 뭐를 자꾸 앞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속에 들어있던 do나 does를 앞으로 보내서 순서를 막 바꾸고 뭐 이런 데 계속.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10시쯤 깨어있니? 라는 표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는 깨어있다. 그렇죠. 너는 깨어있다. 라는 말부터 만들죠. 그래서 누가? 너는 뭐 한다? 깨어있다. 깨어있다. 그래서 너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너는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고? 그렇지. You are. 맞든 틀리든 읽어. You are. 맞든 틀리든 말해. 그렇지. You are a way. A가 A 됐어. A, 여기에 A는 O고, 얘는 U고, 얘가 A. A way. A way. Awake. You are awake. 넌 깨어있다. You are awake. 그렇지, you are awake. 너는 누가다 만들었고요. 그럼 첫 단계, 넌 깨어있니? Okay, 전혀 묻는 느낌 하나도 안 들고요. Okay. 그렇지, are you awake? 해야지, 이놈의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넌 깨어있니가 뭐라고요? Are you awake? 문장 완성. 너는 저 오후 10시쯤 깨어있니? At 10 p.m. 오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지 문장 완성하라 그랬어. Are you awake at 10 p.m.? 뭐라고요?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야, 난 깨어 있지 않고 자고 있는 중이야. No, I am not awake. 그렇지. I am sleeping. 그렇지.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Sleep은 뭔 뜻이야? Sleep. Little. 오케이. 여기에다가 sleep. 그렇지. 선생님 뭔? 응? 자, 선생님 설명 좀 들어 이제. 자, 여기에 sleep은 ing를 뗀 거지. 그러면 ing를 붙였단 얘긴데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렇죠. 그러면 슬립의 뜻은 뭐란 얘기야? 졸리다 자다 아니죠. 자다죠. 자다. 그러니까 졸리다는 졸린이라는 어떤 시 앞에다가 be를 붙이면 졸린다가 되겠네. 이게 졸린답니다. be sleepy. 오케이. 슬립은 자다고 ing 붙였으니까 자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 어떤 고양이? 자는 중인 고양이, 자는 고양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여기에는 am이 와서 자는 중이다 만들고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몇 문장 했나 보자. 이놈의 새끼. 전번 시간에 너무 적게 했었는데. 자매니, 5, 8개, 14개, 5, 8번부터 14번까지면은 몇개한 거야? 그렇죠. 6개 했네, 드디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 6개 했으니까 다음 시간엔 8개 목표야. 네. 최고 기록 그때 8개 했었어. 다시 8개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뭐야? 그 can go there.
And you go there. Oh. 사장님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신 손님들 오시죠.